사파타 선수가 참 어렵게 올라갔죠. 네. 쉽게 경기가 마무리될 뻔했는데 또 후반에 그렇게 되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먼저 정창국 선수의 공격으로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뒤돌리기. 빨간 공을 네. 미리 보내면서 성공. 직접 공략해서 간단하게 맞춰냈네요. 쉽게 처리하면서 1세트 출발을 알리고 있는 정창국 선수입니다. 네, 파워가 좋습니다. 자, 자세가 나옵니까? 일단 앞돌리기로. 그러니까 분명 두께 조절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저런 자세에서는 이 보는 그 시선의 방향 자체가 조금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의도하는 두께를 맞추기가 좀 쉽지 않죠. 그리고 당점이 높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투 쿠션에서 길게 뻗기보다는 안으로 이렇게 말려서 좀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딱그 상황에 걸린 거죠. 그렇군요. 응고딘나이 선수의 뒤돌리기. 좋습니다. 네, 길게 뭐 5 굉장히 쿠션으로. 쉬운 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처럼 두께와 힘 조절 자체를 조금은 아껴줘야 되는 그리고 흰 공을 아래쪽 코너 쪽그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간단하게 처리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다시 한번 뒤돌리기. 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연속 2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플레이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3쿠션 이후에 이적구와 이렇게 만날 때 그러니까 어떤 두께로 어느 방향으로 맞느냐에 따라서 공 모양이 완전히 바뀔 때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좀잘 맞아줬죠. 뒤돌리기 하지 않고 뱅크샷으로 가고 있어요. 자, 운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첫 번째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저런 각에서 정확하게 이제 딱 맞게 들어오더라도 내 공이 살짝 끌리면서 흰공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거든요. 뒤돌리기 선택 안한게 조금 아쉬워요. 그렇군요. 뱅크샷을 시도했었던 응고딘 나이 선수였습니다. 자, 3뱅크 시도하죠. 되돌아오면서 아 이게 두껍게 맞고 반대편으로 꺾였네요. 지금 너무 아쉬운 예. 장면이에요. 자, 이 뱅크샷 첫 번째 시도 정창국 선수. 회전을 좀더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에서 아마 저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응고딘나이 선수. 속도감을 조금 줘야 되는 그런 공인데요. 역시 똑같은 되돌아오기로 뱅크샷 안 정말 들어갑니다. 운이 없네요. 지금 이건 뒷공까지 겨냥이 된 거공이거든요. 야, 서로 한 번씩 주고받는데 뱅크샷 아깝게 빗나갑니다. 먼저 빨간 공을 맞고 들어왔는데요. 걸어치기 형태로 돼버렸어요. 예. 넣어치기로 갑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러니까 내가 저 공속도를 느리게 보내기 위해서 천천히 치라는 뜻이 아니라 앞공에 조금 두껍게 맞춰서 내 공이 느려져야지만 쉽게 득점이 되는 공이었는데 너무 얇았어요. 두 번의 뱅크샷 시도를 했었던 정창국 선수입니다.
자, 공 모양은 편해 보이지만 내공이 또 쿠션에 붙어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네요. 네, 크게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되돌리기 성공하면서 한점 추가 은고딘 나인 선수입니다. 여기서 키스가 나올 뻔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얇게, 그나마 얇게 잘 쳤기 때문에 내공이 빨랐던 거죠. 두께가 조금만 두꺼웠으면 힘들었던 그런 공이죠. 자, 내공 천천히 가게 만들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회전 이용되면서 안전한 각으로 옵니다. 성공. 네. 천천히 회전을 가지고 다가왔었던 은고딘 나인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공 배치였어요. 다시 한번 흰공 비껴치기죠. 자, 계속 길어질 수 있습니까? 힘이 아, 너무 비슷하게 들어오긴 없네요. 합니다만 여기서 멈추는 은고딘 나인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은고딘 나인 선수가 2020, 2021 시즌 때 3차부터 이제 5차 대회까지 출전을 했었는데요. 4차 대회에서 8강에 진출해서 쿠드롱 선수에게 1, 2세트를 승리했습니다만 그렇죠. 아쉽게 패했죠. 네. 3이닝 연속으로 뱅크샷. 네, 긴 각이 좋은데요. 야, 얘 아, 노란 공 네. 안 걸쳤어요. 아깝습니다. 상당히 좋게 진행이 돼서 강성을 좀 높여봤는데요. 그렇죠. 야, 이건 너무 아까운데요. 요 지점에 와서 내려오는 모양으로 봐서는 거의 득점인가 싶었는데, 아, 그 공이 조금 더 길게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깨끗하게 성공하는 은고딘 나인. 초반 차분하게 풀어가고 있군요. 회전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이에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야, 이게 위험한데요. 오, 이렇게 힘이 빠졌는데 공이 나가네요. 네. 옆돌리기 길게 빠지면서 연속 득점 만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다가왔는데요. 네. 들어오는 모양 자체로는 쓰리 쿠션에서 뭐 저렇게 각이 퍼질 것 같지 않았는데 끝까지 살아서 나가고 예. 말았네요. 야, 4이닝 연속 뱅크샷이에요. 이번에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뱅크샷 성공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공도 굉장히 좋아요. 아, 네번 연속 뱅크샷 시도 네번 만에 성공했군요. 네. 그만큼 계속 또 어려운 공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죠. 자, 직접 쓰리 쿠션으로 공략하죠. 좋습니다. 아, 네.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공 모양은 굉장히 어렵게 서 있지만 시도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인 게 오히려 집중하기가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스큐를 하고 예. 말았습니다. 네. 아, 상당히 어렵고 또 고민이 많았던 정창국 선수. 공 모양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키스를 빼기 위한 두께를 선택하려고 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큐에 이제 네. 공이 닿고 말았죠. 아, 빨리 빼내질 못하고 큐에 다시 맞았습니다. 드로우 뱅크샷이 네. 더안 들어가네요. 3쿠션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돌았다 하더라도 좀 지켜봐야 될 만한 그런 공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뭐 2쿠션밖에 이루어지진 않았죠. 뱅크샷 선택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잘 다가오는데요. 성공합니다. 약간 행운의 득점이죠. 네. 네. 네, 지금 키스가 나면서 각이 완전히 예. 변해서 짧은 각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밀려 내려와서 득점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뱅크샷 두 개째 성공하는 정찬국 선수입니다. 자, 이런 운이 따랐을 때또 집중해서 잡아내야죠. 아,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얇은 두께로 아, 네. 빗나가네요. 정말 뭐,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네, 지금 뭐 굉장히 잘친 공인데. 나오지 않는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조금 쓰면 예. 또 저각이 안 나오거든요. 회전을 더잘 주고 더 천천히 쳤다라면 그런 가정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뒤돌리기로 성공하는 응고딘나의 한점 추가. 자, 계속해서 좀 얇게 시도해야 되는 그런 공들이 나오네요. 자, 스트로크로 처리하기는 조금 위험한 그런 위치죠. 옆돌리기 막힙니다. 네, 잘 했습니다만 저기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아직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어요. 점수는 6대 6 동점. 자, 그렇지만 뭐 응고딘나인 선수를 저희가 또팀 리그에서도 볼수 있잖아요. 네, 앞으로 볼수 있죠. 상당히 그팀 리그 드래프트 때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네. 여러 팀들이요. 그만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 이게 키스를 만나게 되는군요. 확실하게 더 얇게 잘 끌어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란 공을 완전 반대편 코너 쪽으로 깊게 보내줘야 되는데, 깊게 보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얇게 잘 끌었어야 되는데. 아, 깊게 보낼 수 있는 각이 있었네요. 이 장면을 보면. 조금 얇았다는 얘기죠.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힘 조절까지 아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잔점 앞서가는 은고딘나인 선수 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스가 위험해 보이는 그런 공 위치이긴 합니다만 지금 은고딘나이 선수가 친 것처럼 내공만 조금 늦춰주고 한 2분의 1 정도 두께에서 내공만 조금 천천히 가게 만들어주면 지금처럼 키스가 아주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공이죠.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제 뒤돌리기로 네. 좋아요. 3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배치된 그런 공들을 칠때 일자구를 코너 쪽으로 보내주면 키스가 자연스럽게 빠진다.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낸 그런 뒤돌리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포지션을 만들어가면서 뒤돌리기 연속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은 뭐 얇게 처리해도 상관없죠. 득점 성공. 내공 스피드 조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아주 차분하고 그리고 크게 쓸데없는 힘을 또 쓰진 않는군요. 정확하게 성공하고 있는 은고딘나인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뒤돌리기. 속도감을 네. 보여줬습니다. 연속 5점. 아무래도 지금 공은 속도를 주지 않았을 때 빨간 공의 위치가 아래쪽 단쿠션 쪽에 서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마 빨간 공을 조금 테이블 중앙 쪽으로 올려놓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역돌리기. 선수 입장에서 이제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시도를 하네요. 자, 회전. 그리고 퉁 나와야 되는데요. 그냥 끌리고 네, 말았습니다. 네. 벗어나네요. 아, 아까운 장면이죠. 옆돌리기, 뭐 양쪽에 다 있었습니다만 왼쪽으로 돌리면서 네. 시도를 했었는데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자, 생각과는 좀 달랐다라는 얼굴 표정이네요. 대패전으로 갑니다. 야, 이상한데요? 위험하네요. 아, 네. 아, 이거는 참 아깝게 정창국 선수가 놓쳤습니다. 결국은 뭐 내공이 또 쿠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까지 또 연결이 됐다고 봐야죠. 내공이 좀만 떨어져 네. 있어도 좀더 자신 있게 큐가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공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빗겨쳐서 길게 세우죠. 네, 편안하게 찾아가는데요. 정확합니다. 아, 공이 잘안 예. 쓰네요. 또 빨간 공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쿠션에 붙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제 큐로 공을 칠 때, 큐를 쭉 내밀면서 엄지검지 손가락을 살짝 풀어주면서 큐를 조금 더 집어넣거든요. 아, 각도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은고딘나이 쉽지 않았습니다. 선수가 이 네.
공의 속도를 조절할 때 힘을 좀 빼는 그런 동작을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응고딘나인 선수가 지난 대회 때에 뭔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1라운드 때 뭔가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정창욱 선수는 다시 한번 대패전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성공. 1세트에 여러 번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살짝 벗어나는 그렇죠. 정창국 선수였습니다. 옆돌리기 좋아요. 오랜만에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8점. 횡단도 가능하고 펜션 욕심도 한번 내볼 수 있는 그런 공인데요. 횡단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횡단이 아닌가요? 뱅크샷인가요? 앞돌리기 대회전을 시도를 네. 했네요. 강한 타격으로 공격을 앞돌리기 공격을 했었군요. 뭐칠수 있는 그런 공이긴 합니다만 횡단도 나쁘지 않았고 일단 정창 선수 입장에서는 뭐 시원하게 한번 치면서 큐를 한번 풀어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손을 한번 털어보는데요. 네. 뭔가 계속 이 마음껏 하지 못하고 네. 뭔가 이렇게 조심조심 해야 되는 그런 것들만 지금 해왔거든요. 최대한의 회전을 살려야 되는 공인데요. 되돌아오기 뱅크샷. 응고딘나인 선수의 오늘 뱅크샷 좋지 않네요. 한번더 성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쉽게 나올 것 같은 네. 위치지만 지금 출발하는 위치와 흰 공의 한쪽 면, 지금 맞아야 되는 면까지의 그 거리나 이렇게 위치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각이었어요. 게임 후반부라면 좀 쉽게 칠수 있었겠지만 초반에는 쉽지 않은 그런 배치였습니다. 안쪽 더블이죠? 갑니다. 네, 득점 좋습니다. 성공. 더블 횡단으로 득점 성공하는 정창국 선수. 잘 내렸죠? 약간의 회전과 조금 낮은 당점으로. 달려갑니다. 시원하게 성공했네요. 키스를 뭐 아주 그냥 쉽게 빼버렸네요. 자, 저 형태의 공은 키스를 어떻게 빼나라고 이제 보려고 했는데 아주 자신 있게 강한 스트로크로. 저게 이제 밀어치는 스트로크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가능했지. 저 상태에서 공이 밀리지 않았더라면 키스는 안 나더라도 득점이 안 되는 수가 좀 많죠. 그러면서 이제 옆돌리기 포지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천천히 네. 풀어가네요. 정창욱 선수 연속 3득점 기록하면서 11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정창욱 선수입니다. 네. 약간의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이 빨간 공 앞돌리기 대회전 짧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자세가 지금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노란 공을 쳐다보다가 이제 빨간 공을 선택하고 있는 정찬국. 자세는 뭐 충분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오, 멋진 샷을 보여주면서 정찬국 선수가 연속 4득점 12점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만 잘 처리했군요. 앞돌리기 대회전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죠.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뭐 길어질 수 있는 공을 좀 짧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죠. 확실하게 두껍게 보내서 자 과연 힘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지 더 나와야 되는데요. 빨간 공 가운데 네. 쪽으로 왔습니다. 가장 애매한 위치에 예. 서버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1세트 2점 남겨두고 정찬국 선수 공격합니다. 전체적으로 1세트에 공이 깔끔하게 서주진 않고 있죠. 두 선수 모두 그렇습니다. 네. 어렵게 어렵게 공격하고 있는 정찬국 선수. 네, 좋습니다. 멋지게 성공하면서 세트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응고딘나이 선수가 쉽게 덤볐다가 실수한 그 한두 개의 공들이 정말 아쉬워지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렇군요. 흐름은 아주 좋았습니다만 응고딘나이 선수가 몇 번의 실수를 보여줬고 정창수 선수가 그 틈을 잘 파고 들어갔습니다. 세트 포인트. 리버스 약간의 역회전만 사용하는 그런 모양이죠. 자, 과도한 네. 회전 없었습니다만 약간 또 빗나가네요. 이게 떠버리면 아 뜨지는 않았어요. 네. 야, 흐름 좋았던 정창국 선수 마무리 시도했습니다만 네. 성공하지 지금 못했습니다. 힘 조절까지 되는 바람에 지금 상대방에게 뱅크샷을 줄 뻔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투뱅크도 있죠. 네. 응고딘나이 선수의 공격입니다. 뱅크샷 시도하네요. 투뱅크샷. 네. 척주. 자, 1점 승부네요. 네. 뱅크샷 다섯 번 시도 만에 14점에 올라가게 되는 응고딘나이 선수. 아, 그렇죠. 아주 중요할 때 터졌어요. 어렵습니다. 예. 지금 내 공이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나와 있더라면 아주 편한 비껴치기가 있는데 지금은 밀릴 가능성도 많고요. 팁을 빼고 친다고 해도 그 밀려버리면 팁이 많으나 적으나 의미가 없거든요. 14점에서 타임아웃.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14점에서 공격합니다. 자, 회전을 빼고 살짝 밀어치는 것 같아요. 날아갑니다.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네. 저런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회전을 많이 준 상태에서 아예 잡아놓고 회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게 세트 포인트에서 공격을 시도했었던 응고딘나이 선수입니다. 1세트부터 두 선수 간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뭐 당구의 신이 두 선수를 계속 시험 보게 만들어요. 어려운 배치에서 네. 일단 공격은 해야죠. 타임아웃이 없기 때문에. 또 실수가 나왔어요. 가리지만 않는다면 아, 그 와중에 또 가려요. 네. 두께를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과감하게 뱅크샷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네요. 아, 네. 뱅크샷으로 가는군요.
빨간 공을 막고. 아하, 맞기는 예. 했습니다만 또. 흰공 쪽으로 꺾이질 않네요. 두툼하게 맞고 가는 듯해 보였습니다만 뱅크샷은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정창국 선수가 14점에서 공격하게 됐습니다. 하단을 주고 끌어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빠른 속도로 반대편 코너 쪽으로 밀려 들어가면 안 되는 공이니까 적당하게 잘 잡아놔야 되겠습니다. 내 공이 천천히 움직이게끔 해줘야죠. 네. 옵니다. 득점 성공. 아, 14대 자. 14에서 정창국 선수가 15점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아, 두 네, 두 선수 선수 참 모두 어렵게 하네요. 어려운 네, 경기였네요. 맞습니다. 정창국 선수가 먼저 풀어냈어요. 자, 네. 마지막에 득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15대 14로 정창국 선수가 먼저 1세트를 승리하면서 세트 수가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간의 팽팽한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128강전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